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약간 재분이하지 않나. 지켜볼게요. 뭐가 이렇게 휘황찬란하세요? 스사리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네, 베프들이 보기에 풍족해 보이지 않겠어요? 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과한 건 안 하죠. 제가 잘 알아서. 하이틴? 하이틴 하기에는 내가 이제 아, 어떡해.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낮은가? 너무 낮아요. 약간 가까이 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베남의 뉴스베 아랫배입니다. 저희가 또 자매코디 대결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몇 턴이지? 8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10턴 다 돼가 이제. 이번에 브랜드들은 저희가 원래부터 애정하던 브랜드라서 맞아. 되게 재밌게 대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트릿 하이틴 브랜드 23 썸머 신상품들이 많이 발매가 되었다고 해서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있죠? Love is True, 로이아고, Last Defensive Club, 그리고 비터셀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우신사에서 할인 기획전 최대 40%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베프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쿠폰 10%까지 발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저희 코디 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은 빨리 달려가셔서 겟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 해볼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이겨야 돼, 나 이제 이겨야 돼. 맞아, 맞아. 고! 고! 찍고 있어요? 네. 보세요. 저는 하이틴이잖아요. 하이틴스럽게 연출했어요. 어때요? 하이틴스러운 이런 핀도 같이 네. 해줬는데요. 이거 네. 이제 러브이스트루 제품이고요. 되게 키치하네요. 네, 이런 키치한 아이템 하나만 이렇게 해줘도 뭔가 포인트가 되니까. 이것도 비터셀드 제품인데 네. 저지랑 스커트랑 이렇게 매치를 제가 해봤어요. 스커트 어때요? 스커트 되게 특이하죠? 속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여기 앞에 이렇게 절개선 이렇게 있고 밑단에 이렇게 테슬처럼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인 미니스커트인데요. 워싱도 되게 빈티지하게 들어가서 Y2K 느낌이 딱 나고 카고 디테일이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한데 이 벨트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키치한 분위기가 딱 연출되는. 그리고 이 Love is True의 키치한 팩 딱 봐도 뭔가 이 별 이 리벳이 엄청 포인트되면서 키치하고 이게 지금 저는 크로스백으로 매려고 이렇게 긴 고리를 맸는데 짧은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핸들어도 둘 수 있는 이런 활용성이 좋은 백입니다. 하이틴 코디에 어울리지 않나요? 네. 책도 한번 들어봤어요. 최대한 하이틴 스럽게 감사합니다. 불량 스틸하기. 오, 멋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소멸될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올 노이아고요. 세 개 다 이렇게 네, 이렇게 착장 다 노이아고고 일단 티셔츠부터 보여드리자면 네. 금형 로고로 딱 이렇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슬림한 핏의 티셔츠입니다. 네, 골지여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되게 시원해요. 이거는 레이어드한 건가요?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원사로 제작된 슬리브리스 니트인데 이렇게 딱 레이어드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덥지 않고 여름에 메쉬, 딱이죠. 메쉬 소재여가지고 통기성이 딱 좋은 그거. 네,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네, 이렇게 맥시한 기장의 롱 스커트인데요. 요즘 트렌드인 카고 있잖아요. 카고로 포인트 줘서 트렌디한 스커트입니다. 어때요? 색감도 맞춰봤어요. 이렇게. 색감 예뻐요. 뭔가 뮤트하면서 멋있는 척한다, 멋있는 척한다.
복학생 컨셉 맞나요? 어, 약간 좀 쿨한 언니 컨셉. 아까는 조금 뭐야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약간 쿨한 언니 컨셉. 친해지고 싶은 언니. 어, 뭔가 밥 잘 사줄 것 같아. 설명해 주세요. 저는 티셔츠를 좀 되게 슬림핏이에요. 어, 예쁘다, 핏. 예쁘지, 핏 예쁘지. 핏이 굉장히 딱 슬림핏으로 떨어지는데, 시그니처 로고가 잘 보시면 있어요. 이렇게 프린팅되어 있는 노이하고 제품입니다. 뭔가 탄탄한 소재여서 딱 그 여름 기본템으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러네요. 그리고 바지는 딱 이 벨트 보면은 어디 건지 아시겠죠? 데스티 펜시 클럽. 와이드한 핏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세미 로우 라이즈예요. 저는 좀 물려서 이렇게 입었고, 나비 프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하게 워싱부터 이렇게 프린팅을 살짝 끝에도 그리고 부츠 컷으로 떨어져요. 자리가 더 길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쿨한 언니 컨셉으로 일부러 이렇게 선글라스랑 가방까지 좀 밥 잘 사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밥 사세요. 짜증나. 밥 사라고 했어. 찍고 있어? 어. 컨셉이 하이틴이 있고 조금 귀엽게 입으려고 했는데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는 이 오버롤 데님 바지랑 아, 일부러 한쪽을 빼서 연출을 했네. 네, 그리고 이 귀여운 토끼 프린팅 티셔츠를 같이 함께 매치해줬는데요. 이렇게 하트랑 토끼 있는 귀엽다, 색깔. 기장도 이렇게 골반 쪽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살짝 크롭으로 되어 있는 네, 거구나. 살짝 크롭인데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멜빵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근데 이 핏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 둘 다 네스티 팬스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내가 1라운드에서 했던 러브 이즈 트루 백. 별 이런 느낌이랑 멜빵이랑 이렇게 약간 잘 맞죠? 아, 키치하게 연출을 했네요. 네, 키치하게. 그 머리핀과, 머리핀과 야자수 머리까지 키치하네요. 네. 오, 너가 그렇게 하니까 초점이 뿌얘졌어. 이거 너무 귀여워. 맞아. 바지 뒤에 이거. 아, 바지 뒤에 왜? 이거. 디테일 있구나. 아니, 난 로고 말한 거. 아, 로고. 어때요? 약간 연속해봤어요. 약간 뉴진스 느낌으로 하려고. 저 발라내볼까요? 네. 어, 저는 위에는 비터셀즈. 비터셀즈라고 너무 써있어. 비터셀즈, 그리고 밑에는 러브 이즈 트루 제품인데요. 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원단이 뭔가 되게 탄탄해요. 원단 자체가 가까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은 포인트가 되는 이런 카펜터 팬츠예요. 로고의 자수가 딱 그 포인트여가지고 귀엽죠? 그리고 되게 편해요, 입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티셔츠는 크롭 디자인이어서 팬츠랑 뭔가 딱 어울리는 그 기장감의 티셔츠고요. 완전 마젠타는 아닌데 살짝 마젠타 가까운 핑크로 뭔가 키치하고 좀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티셔츠예요. 귀여운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건 뭐야? 어, 컬러감이 아주 눈에 확 띄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 하이틴 하면 핑크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이거잖아요, 핑크. 아니, 그건 마젠타 핑크고요. 연핑크 말한 거예요, 저는. 아, 네네. 이런 연핑크 스프레이 포인트가 있는 바지와 이 핑크 포인트 되는 캣 이런. 프린팅이 캣츠구나. 네. 러브 캣. 네, 러브 캣. 비터셀즈 티고요. 둘 다 비터셀즈인데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도 핑크 포인트 되는 셔츠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크롭 셔츠지만 살짝 이렇게 배를 살짝 가릴 수 있는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그거 괜찮네. 아, 뒤에도 그렇게 프린팅이 아, 네, 부담스러워요. 네,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때요? 핑크핑크하네요. 네. 네. 이번엔 또 무슨 컨셉이죠? 이번에는 레이스업 컨셉. 온갖 레이스업을 다 했어요.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어, 저랑 같은 상의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레스트 패스 클럽. 네, 그리고 뒤에 후드가 있어요. 생각보다 후드가 생각보다 낭낭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랑 네이비 컬러 이렇게 배색되어 있고 허리선이 이렇게 슬림하게 쇽 들어가는 이런 배색 후드여가지고 여름에 뭔가 그냥 데님이랑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이런 거고요. 스커트는 딱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여기에 이렇게 레이스업 할 수 있는 러브 이즈 트루 스커트예요. 이게 로우라이즈로 이렇게 내려 입는 건데 레이스업 좀 보여주세요. 레이스업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로우라이즈인데 레이스업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데님 플리츠 스커트여가지고 안에 이렇게 레깅스랑 같이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허리끈은 이제 탈부착 가능해가지고 레이어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저랑 같은 후디. 이거 보시면 여기 오버록 포인트도 되게 예쁜데 이게 그렇네. 되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도 흰색이어서 이런 조화로움 그리고 다른 원단에 이렇게 허리선에 이렇게 연출을 해줘서 좀 더 슬림하게 보이고 앞선이 옆선보다 좀 더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네네. 더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쁘죠? 아 이거는 러브 이즈 트루 제품인데 네. 이렇게 기장감도 길고 되게 핏이 딱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핏이에요. 피그먼트 원단으로 리벳 디테일을 더했는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딱 매치하면 색감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딱 간단하게 매치해봤습니다. 주머니가 예쁘네요. 정말 많아요. 수납력이 엄청 많아요. 여기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옆에 두 개, 옆에 두 개. 아니네, 여기는 없네. 보부상 같아요, 보부상. 네. 어떤 모자가 생겼네요? 아, 네, 제가 깜빡하고 안 써가지고 지금 시간이 있어요. 어디 있죠?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는 러브 이즈 트루 비니고요. 네. 좀 멋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같이 써준 게 어때요? 시각을 포기하는 느낌.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래픽 어디 있어? 네, 그래픽이 포인트가 되는 이런 비니인데요. 네. 폼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쑥 눌러 쓸 수 있어요. 이번에 착용한 거는 둘 다 노이아고 제품인데 요 위에 거는 아랫배가 굉장히 탐냈던 여기 숄더 부분 트임이 포인트가 되는 얇은 후디인데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레이어드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티셔츠입니다. 팬츠도 굉장히 샤라라라란 이런 여름 소재예요. 가벼운 소재. 그래서 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는 가벼운 조거 팬츠고요. 이렇게 지퍼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 저는 살짝 약간 배꼽 부인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살짝 올려 입었는데 폼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풀으면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입어도 되는 슬랙스 같기도 하고 네, 되게 편해요.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이런 조거 팬츠입니다. 또 포즈 잡는다. 저 따라 하시는 거죠? 네. 티셔츠 되게 낭낭하니 편해 보이네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엄청 편하게 이렇게 딱 오버사이즈를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인데 네. 요즘 이런 게 진짜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마음이 지금 편해요? 편안한 네, 그런 느낌의 티셔츠고요. 이제 빈티지 Y2K 느낌으로 이렇게 프린팅 포인트가 있는 네스티 팬츠 클럽 이렇게 딱 남색과 빨간색 이렇게 딱 포인트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컷오프 디테일이 예쁜 치마인데요. 이렇게 포켓 부분이랑 지퍼 부분, 끝부분 이렇게 컷오프 디테일이 귀엽죠? 아, 이건 비터셀즈 제품인가요? 네, 비터셀즈 제품. 뒷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포켓이, 이렇게. 포켓 귀여워요. 그쵸? 이렇게 네.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어떤 티셔츠를 입어도 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치마입니다. 네, 예쁘네요. 네, 귀여워요. 네. 치마, 빵디가 커가지고, 입을 때 도와주느라고. 근데 딱 핏이. 예쁘게 떨어지네, 입으니까. 끝! 끝! 이번 자매 코디 대결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5라운드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 다섯 개만 이제 홀수니까. 그니까 더 헷갈리실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이기면 되지. 아니야, 이번엔 또 내가 이기면 되지. 우리 베프들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혜택 놓치지 마시고 무신사에서 최대 40%까지 저희가 입은 제품 포함해서 기획전 40% 할인 받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베프분들을 위한 또 추가 10% 쿠폰 할인 혜택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 놓치지 마시고 2주간 저희가 입은 거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놓치지 말고 괴타러 가세요.
거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자매 코디로 또 돌아올게요.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